자동차계에 마세라티가 있다면 유튜브에는 마세리라가 있습니다. 마세리라! 이번 주 롯데자이언츠 커뮤니티를 달군 핫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롯데 미합주 다시 태어날까? 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삼성 이학주 롯데로 트레이드 될까라는 주제로 주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지난 24일입니다. 전격적으로 롯데가 이학주 트레이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트레이드 내용을 정리해보면 롯데는 이학주를 데려오는 대신에 삼성의 그 투수 최하늘과 그리고 2023시즌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학주 선수 형이 카이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결과를 듣고 나서 아 역시 성민규 한 장이구나 라고 좀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학주 영입 소식은 2년 전부터 계속 루머로 떠들던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마차도 선수가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팬들 사이에서 그 가능성이 대두되던 예, 그런 루머였죠. 뭐 사실 좀 롯데가 유격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삼성에서 이학주 선수가 전력 외로 이제 분류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좀 많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뭐 마차도 선수가 나간 직후에 이학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면 롯데가 좀 더 절박한 구매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렇죠. 많은 것을 내주고 또 이학주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아 우리 굳이 뭐 그 선수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면서 일종의 뭐 밀당이죠. 네, 밀당을 하면서 좀 선수 트레이드 가치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면서 지금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이학주 선수를 처리해야 되는 삼성이 오히려 좀 더 좀 급박한 판매자 입장이 되었고 그런 면을 잘 좀 파고들어서 성민규 단장의 좀 나름 적정한 가격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선수 이학주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처음만 하더라도 처음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소식 루머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네. 굳이 좀 수비도 안 당장 작년 시즌만 봤을 때 수비도 안 되고 타격도 안 되는 그 선수를 유망주를 줘가면서 영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두 달간의 흐름 그리고 최종적인 트레이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 역시 성민규 단장이 나름 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름 좀 판단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민규 단장과 우리 이학주 선수의 이 인연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뭐 시카고 컵스 시절 어떤 관계였죠? 일단 같은 팀에 있었죠. 같은 팀이었고. 팀에 한 명은 선수로 있었고 한 명은 이제 스카우터로 있었는데 네. 같은 한국인이다 보니 자주 만났을 테고 이학주 선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더욱 성민규 단장이 부임한 직후부터 이학주는 결국 롯데로 갈 것이다라는 루머가 2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오히려 성민규 단장 본인은 그런 면 때문에 이학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 좀 네. 날선 시선 좀 선입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이학주 선수 본인도 오히려 그 점이 자기 본인 트레이드에 걸림돌이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롯데 팬들의 시선도 안 좋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면 7라운드 출신 투수 7라운드. 그리고 차기 3라운드 네. 사실 차기 3라운드는 중요한 좀 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프로야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이학주 선수는 2019년도 1라운드 출신이고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고등학교 때 안치홍, 김상수, 오지환, 그리고 허경민 이 선수들과 함께 고교 유격수 5인방이라고 불리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네. 115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했죠. 그 당시에 115만 달러도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1라운드 드래프트에게만 주어지는 금액이고요. 사실 지금도 1라운드급 대우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대우를 받았고 특히 뭐 스피드와 네. 그리고 수비 이 두 가지에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수비 같은 경우는 오마 비스켈이나 뭐 이런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유격수들과 비견될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이학주 선수가 좀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5년 연속 마이너리그 탑100 유망주에 들었을 정도로 네. 보통 이 정도 랭킹이면 무난히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그래도 주전의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게요. 최종적으로 이학주 선수가 좀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고 거기서 좀 회복하는데 실패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까지 맛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지닌 가능성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물론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다시 뒤늦게라도 터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치를 주고 데려왔다면 나쁘지 않은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주 선수가 올해 2022년에 나이가 31 살이 맞죠? 네, 네, 만으로 만. 그렇죠. 만 31살. 아무튼 뭐 30, 30대 접어들었지만 그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인데 꽃게올림 어떻게 이학주 선수 영입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한숨부터 한숨이부터? 저는 원래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를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선수가 됐으니까 환영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아, 그 응원가만 좀 아, 어떻게 좀 뭔가 진짜 제발 나 한번 그거 진짜 풀어볼까요? 좋아해. 이거? 네. 이학주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 롯데 이학주가 아니고요. 아 이학주가 맞는데 맞죠. 한건 전데 왜 얼굴을 이렇게 빨개지세요? 아 제가 그러게요. 부끄러우세요? 아이고. 너무해. 제가 듣기로는 이학주 선수의 오오오 그 응원가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아 근데 본체가 응원가거든요. 교주님 본체가 아 응원가예요. 아 교주님을 진짜로. 예. 네. 기원하시는군요. 교주님 본체가 응원가라서 아 너무 아쉽다는데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실력보다 이제 응원가 때문에 더 유명한 아 선수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네. 전 구단 10개 구단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응원가인데 너무 아쉽게 됐고요. 2019년 올스타 게임이었나요? 아 이학주 네. 선수가 그 교주복인가요? 그걸 입고 나왔을 때전 구단 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이 다 맞아요. 불렀던 그 장면이 그렇죠. 생생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앞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장점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아, 빠르게. 일단 좌타가 없습니다, 롯데. 손아섭 선수가 나감으로써 더 없어요. 그런데 주전 좌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주전 좌타자. 그리고 이제 육성 기조를 젊은 선수들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유격수의 김민수 배성근으로는 조금 유격수 뎁스가 너무 없다.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배민규 듬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김민수 이제 배성근. 혹시 모르니까 이학주 선수가 오는 것도 뎁스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계속 한숨을 쉬시는 아, 제 마음이 안, 것 응원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같아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잘하면은 또 KBO 흥행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아, 왜냐면은 그렇죠. 또 이슈도 많았던 선수고 기대치도 되게 높았던 선수인데 늦게나마 꽃을 피웠나 하면 정말 KBO 흥행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 꽃게올림께서 단점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단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좀 되게 가볍게 할게요. 네. 일단 볼산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볼산비가 너무 많이 망가졌고 1920, 21 통틀어서 좋았던 시즌이 없네요. 일단은 OPS가 평균인 게19 시즌 딱한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상의 여파로 인해서 출장 경기도 60경기 정도. 아, 60경기밖에 못 뛰었군요. 그리고 OPS도 너무너무 낮고 WRC 플러스도 평균 이상 간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높아짐이 제일 드는 거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부상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출전 경기 수가 너무 적고요. 볼산비도 선구안이 그냥 거의 지금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워크해싱 얘기는 좀 논외로 할게요. 왜냐면 확인을 제가 제 눈으로 한건 아니니까. 아, 네. 네네. 그래서 좀 너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배성근 김민수 선수랑 이제 어차피 번갈아서 나올 거니까, 네. 이제 풀 출장을 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페이스를 끌어올려주면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롯데 선수가 됐으니까 그럼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우리 롯튜버 꽃게올림의 역할이 아닐까 네. 생각하네요. 너무 우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몇 마디 더 붙여보자면 네네. 이학주 선수가 아예 못하기만 한건 아니거든요. 네, 19 수비가. 시즌 같은 경우는 타격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았고요. 20 시즌 같은 경우는 수비는 훨씬 좋아졌는데 타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작년은 둘다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22 시즌은 둘다 잘할 수 있는 그렇죠. 저희가 기회가 이제 와야 뭐할 텐데요. 좀 희망적인 좀 행복 회로를 돌린다면 네네. 2019 시즌의 타격과 2020 시즌의 수비력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한 팀의 주전 유격수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이학주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거큰거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시즌의 절반 정도를 주전 유격수로 출전해주면서 또 나머지 또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준다면 그 중간자리 역할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학주 선수의 또 태도에 대해서 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태도가 가장 이학주 선수의 그렇죠. 문제로 사실 이건 좀 해외에서 유턴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선수들이 목표의식이 기존 KBO 선수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은 FA 대박에 대한 희망이 극히 낮아요. 아, 늦은 나이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이 8년, 9년을 채우면 이미 나이가 30대 후반이 그렇죠.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처럼 좀 좋은 대우를 받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기부여 측면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네. 사실 이학주 선수도 뭐 저희가 뭐 유망주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학주 선수도 연봉이 많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수의 멘탈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롯데가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와 인연이 있는 성민규 단장이 있고 성민규 단장이 나름 멘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빅리그 출신의 외국인 감독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 입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자기 스타일에 또 성격의 성향에 가장 맞는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단일 수도 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도 반성을 많이 했을 것이고 자기 프로 야구 선수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 빛을 키워줄 구간을 찾았고 이제 롯데 코칭 스텝 그리고 레리 감독님이 자 이렇게 보다듬어서 이 좋은 선수로 이렇게 끌어준다면 올해 시즌은 저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사람이 네.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좀 신세진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잖아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면을 조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데. 국교님도 이제 기대감 좀 높여보시죠. 젊은이 힘들게 네. 화이팅. 어차피 네. 마차도가 떠난 입장에서는 유격수가 누가 들어와도 절대 성에 안 차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좀 유격수는 약간 탁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기대 좀 가져보세요. 아, 저는 정말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 매일매일 한국 시리즈 생각만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 팀이 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잘할 것 같아요. 아 잘할 네, 거예요. 저는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달궜던 두 번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큰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결정은 새 외국인 선수를 3명을 전부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새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DJ 피터스 선수 소개하자면 2016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4라운드 LA 다저스에 입단했고요. 작년 시즌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70경기에서 44안타, 13홈런, 38타점, OPS 4할 2푼 1위를 기록했네요. DJ 피터스 한국에서 어떨 것 같나요? 국경님. 지금 사실 읊어주신 메이저 기록만 보면 이게 볼넷 12개에 삼진이 82개고 OPS가 0.422예요. 그러면은 이 선수를 왜 데려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뛴 게 진짜 조금이고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조금 행복회로 더 돌려보려고 마이너리그로 가보면 마이너 통산에서는 이제 또 96홈런 그리고 네. 장타 주루 수비 송구 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어깨가 정말 강해요. 어깨 딱 벌어져 있나요? 네. 세요. 네, 세요. 아 그리고 되게 이렇게 덩치도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럽다. 이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100마일쯤, 그러니까 160km 정도 되는 공에서는 엄청나게 약점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컨택이 좀 안 된다. 볼선비가 많이 안 좋으니까 컨택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당겨치기 위주의 타격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타격 지표를 보시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제 어떤 면이? 맞으면 나가는데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삼진. 완전 좀 심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 선수가 타구 속도랑 주루 속도가 빅리그에서도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면 타구 이게 속도는 이제 공을 쳤을 때 튕겨나가는 네. 속도. 한동희 그렇죠. 선수가 엄청 타구 속도가 좋다고 그렇죠. 평가받잖아요. 한동희 선수. 우리 리그에서는 이제 거의 강백호 선수와 그쵸, 한동희 그쵸. 선수가 네. 주위권에 올라와 있는 선수. 그래서 그 선수들보다 좋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메이저에서는 이제 160km대의 공을 컨택을 못했으니까
KBO에 오면 그거보다는 훨씬 좀 낮은 페스트볼을 보니까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에서 150km 대의 공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아, 네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 투구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곽교수님은 정의해 주셨는데 이 예상 기록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곽교수님 예상 기록 한번 주시죠. 이런 뭐 아니면 도 그리고 일발 장타를 네. 혹은 일발 홈런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30홈런을 쳐야 돼요. 30홈런. 타율은 아. 사실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30홈런을 쳐야 됩니다. 49장에서 다른 팀 선수에게는 많은 홈런을 내줬지만 우리 팀 선수들은 홈런을 많이 치지 못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는데요. 30홈런 좋네요. 생각만 해봐도 좀 좋은 기분이 드는데 카이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동감합니다. 30홈런 100타점 해줘야죠. 예, 그거 바라보고 영입한 선수고 마이너리그 기록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기록도 그렇고 살펴보면 순수 장타율 그러니까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기록 수치를 보면 2할 2푼이 넘습니다. 네. 꽤 준수한 파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13개 홈런을 때렸고 물론 뭐 기록 자체만 보면 거의 공갈포에 가깝죠. 하지만 지금 롯데에 그 공갈포가 필요합니다. 롯데가 2019년에 윌슨과 아소하에 뭐 그 두 네. 금기어에 가까운 선수들에게 완전 대이고 네, 너무 대였고 아소하에 막 네. 미쳐졌던 그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 타격이 괜찮았죠. 특히 장타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아 타격보다는 수비 쪽으로 가자. 특히 그렇죠. 지금 당장 문제인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수비 좋은 마차도 선수를 지난 2년 동안 기용을 했죠. 문제는 그 2년 동안 롯데 국내 타자들의 장타력이 급감했고요. 지금 롯데에 필요한 건 3할 타자가 아니라 네. 2할 오픈을 치더라도 35홈런 100타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자고 그런 면에서 네, 피터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이 선수의 외야 수비죠. 이 선수가 뭐 공갈포 이미지와는 다르게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중견수로서 네,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롯데 외야수들이 좀 좁은 수비 범위와 또 좀 떨어진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2년 전 유격수 문제로 하고 있던 고민을 지금은 외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피터 선수를 영입을 해서 중앙을 좀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좀 코너 외야수들의 부족함들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피터 선수의 영입은 지금 현재 롯데 상황에서 네. 적절한 영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제이 피터스 선수가 상당한 우리 롯데의 이 희망을 가지고 입국했고 자가격리 중인데요. 제가 또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는 대로 디제이 피터스 선수의 우리 타격 영상을 찍어서 우리 마 세리라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새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있거든요. 찰리 반스 선수 그리고 글렌 스파크만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의 투구 영상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한 분석 역시나 마스테리라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월 2일에 스프링 캠프를 시작합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에 이 출석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롯데 선수들의 소식을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마슬이라 우리 카이저님 첫 번째 방송 어떠셨어요? 네, 사실 좀 처음 뵌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이제 저희 플러들끼리 좀 친해지고 하면 다음부터 좀 더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교님은 오늘 서울에서 아침 일찍 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졸려요. 졸리세요? 졸려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쓸데없는 말은 하진 않았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도 생각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제가 더 야구를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꽃겨울님은 유튜브 채널 꽃겨울에서 지금 롯데 유튜버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꽃겨울님 우리 유튜브도 꼭 구독하셔가지고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눴으면 하는 우리 롯데 자이언츠 관련한 주제나 그런 이슈들을 저희 부산일보 유튜브를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그 이슈들을 보도 챙겨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이름 한번 신나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명품 컨텐츠 마 세라 감사합니다.